안녕하세요, 감짱입니다. 보통 겨울이 되면 뜨끈한 음식을 푸짐하게 먹고 싶어지는데 요즘은 워낙 활동량이 적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 푸짐한 것보다는 간단하고 칼로리 걱정 없는 가벼운 음식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식 오이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이 무침이니까 오이 손질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오이를 씻을 때 뜨거운 물로 후다닥 씻어주거든요. 씻을 때그 칼로 이렇게 이렇게 그어가면서 씻으면 여기 가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도 없어지고 불순물도 많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로 씻으면 채소가 익어버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씻으면 오히려 더 깨끗하고 아삭아삭해집니다. 일단 이 끝에는 잘라내고요. 요 끝부분 껍질은 전좀 쓴맛이 나서 여기는 좀 잘라줄게요. 이거를 세로로 잘라요. 세로로 자르고, 이걸 이렇게 해서, 이런 방망이 같은 거. 몽둥이 아니면 소주병 뭐정안 되면 주먹 이렇게 쳐요. 탕탕탕 좀 이렇게 으스러뜨려 주세요. 부서지지 않게 이 정도. 그러면 여기 씨가 이렇게 잘 빠지거든요. 쭉쭉 빠져나오는 씨는 좀 빼주세요. 완전히 다 제거할 필요는 없는데 어느 정도 좀 빼주세요. 씨에서 물이 나오면 맛이 없거든요. 어느 정도만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뚝뚝 썰어 주세요. 이렇게 조직이 으스러진 사이로 간이 잘 배고 오히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양파를 자르겠습니다. 원래 이 중국식 오이무침에는 마늘이 듬뿍 들어가야 되는데 아시죠? 우리 마늘 못 먹으니까 양파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오이와 양파만 넣어도 충분한데요. 그래도 색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파프리카가 집에 있으니까 넣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색깔을 위한 거니까 조금만 쓸게요. 어디서 이렇게 앰뷸런스가 지나가는지 소리가 크게 나네요. 아픈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앰뷸런스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콩콩 뛰더라고요. 네. 경찰차 소리에는 가슴이 안 뛰는데 앰뷸런스나 불자동차 소리 들으면 가슴이 콩콩 뛰더라고요.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자, 이렇게 건강에 좋은 재료들 준비되었습니다.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진간장 2큰술. 하나, 둘. 물 2큰술. 물 2큰술. 제가 요리할 때 쓰는 청은 키위청입니다. 다른 청들이나 뭐 설탕, 요리당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이 키위청은 그렇게 많이 달지가 않아서 이거 2개 정도 넣어야 돼요. 제가 단걸 별로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개 넣습니다. 식초예요. 양조 식초. 이것도 2숟가락. 하나, 둘. 화룡점정. 연겨자 넣습니다. 취향껏 넣으세요. 저는 좀톡 쏘는 맛이 좋아서. 요 정도? 자, 간을 살짝 볼게요. 새콤. 달콤. 신걸 좋아하는 분, 단걸 좋아하는 분, 톡 쏘는 걸 좋아하는 분, 자기 취향에 맞게 재료는 가감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으깨놓은 깨소금이에요. 소스도 만들기 쉽죠. 일단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는 다 2대2대2대2대2. 이 정도입니다. 여기에 후추 좋아하시면 넣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오늘 안 넣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소스를 여기에 부어요.
다 붓지 말고 간을 본 다음에 더 부어주세요. 간 한번 볼까요? 다 부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저는 연겨자 조금 더 넣을게요. 제가 조금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바로 먹어도 아삭하고 맛있는데 한 10분 정도 뒀다 먹으면 더 맛있어요. 저 10분 있다가 먹어볼게요. 이거 진짜 술안주로 아주 좋아요. 살도 안 찌고. 술안주로 먹어도 좋고요. 식사 대용으로 먹을 때는 제가 요즘에 밥 대신 자주 먹는 이 사절 연두부랑 같이 먹어도 궁합이 좋아요. 한국식으로 고춧가루 넣고 한 것도 물론 맛있는데 또 이것도 별미거든요. 또 입이 깔끔하니까. 9시 이후에는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요즘에는 이렇게 집에서 건강하고 살찌지 않는 안주로 가족들이랑 시원하게 한잔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감짱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